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운남성 북부요, 티벳 지역인 샹그릴라 지역에서 사역하던 홍성범 선교사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만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얼굴 모르지만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첫째는 제가 섬기던 캄티벳 그 샹그릴라 지역에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불붙어서 티벳 지역 전 지역에 복음 전도하러 다닐 수 있는 전도자들 되게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재작년서부터 제주 땅 서귀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사역은 선교사님들 한국 들어오시면 쉬실 수 있는 안식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 급작스럽게 많이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이런 장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안식관과 또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세계 선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안식관 및 선교 중보 기도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못 뵙지만 얼굴도 한번 뵌 적 없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범 선교사님 기도 제목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티벳에 문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그 라마 불교의 원산지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기서 이제 그 중국과 티벳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씨를 뿌리신 우리 홍성교사님의 그 모든 수고와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거기서 제2의 3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가지 공산권과 여러가지 또 불교권의 압박과 피해가 있지만은 하나님 그 교회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일진데 하나님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이제 티벳이 기독교 티벳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제주도에 하나님의 선교센터 세계 중보 선교센터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력이 필요하고 재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능력 있게 붙잡아 주시고 제2의 제3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